톰도그 구독, 좋아요, 가입은 사랑입니다. 총기 선물해 주신 블레스진님 감사합니다. Let's go. Yeah! Woohoo!
와, Run. Reload.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nfidence. Oh, 야 여기 이런 돌았나 봐. 내가 또 해줄게. 야오, 자, 나이스 샷. 지빈이. Let's go. 아예.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Nice.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혼자야? 어, 아직 싱글이야. Yeah! Woohoo!
아, 있었네, 빠르게. 하나 짧게 하나 길게 양쪽으로 가요. 말은 탑. 어, 오른쪽. 해체 하나. 아. 예! 우후! 왔어. 하나. Let's go. 아, 여기서 이러고. 나이스. 오바야. 네, 설, 설 위에. 아, 반 정도. 아, 빨리 못 깎았어요. 반 정도. 그래서 게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잘 가요. 바로 타. Run. Request for backup. 아,
거예요. 온다. 나. 이번 총기는 그전에 흥국사라는 총기로 처음에 나왔고 HK-433 슈퍼메카닉 총기로도 출시했던 슈국사, 뼈다귀 사골총이라고 불리는 총기. 총기가 너무나도 크고 이상하게 총기화염으로 유저들에게 일단 버리고 보는 총기 1순위였던 총기. 그 총기를 그것도 슈퍼메카닉 총기를 스킨 변형하여 다시 판매한 총기인 신슈국사 총기입니다. 과연 스킨 변형으로 얼마나 사용하기 편해졌을까 하는 고민을 하던 중 클랜원이신 블레스 진님께서 연사력 최소로 내려가면서 데미지를 올린 1층 메카닉에 개조까지 공사에 반억 1을 주셨는데요. 사격해보고 적군이 총알을 맞고도 돌아보는 사양이 은근 자주 있었습니다. 운영자가 포인트맨 라이플맨 캐릭터에 피통을 올려줘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개조 옵션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04 연 1 아니면 05가 나올 때까지 말이죠. 레티를 한 1만 장을 사용했는데 그 두 개의 옵션을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운영자가 분명 개조 옵션까지 잠수 패치로 무조건 만져놨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카닉을 하나 더 올려서 2층으로 만들면 공격력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격력이 올라가며 연사력 마이너스가 0인 그냥 마이너스가 없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고함을 쳤습니다. 야호! 그리고 개조 옵션 몇 장 만에 04 연일이 붙은 거 있죠? 그래서 공격력은 50에 가깝고 연사력은 11 중반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공격력은 49.7, 연사력은 11.44로 말이죠. 다시 용기를 내어 사격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핵몬드와 포등어에 에임 날아가는 그 위력이 더 강해진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이 총기의 특유의 초탄은 들어가지만 두세 발에 바로 상탄으로 올라간 뒤 그리고 다시 중앙으로 쭈루룩 들어가는 총기 반동에 초탄부터 적군에게 먼저 피격받으면 뭐랄까요, 에임이 그냥 확 날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죽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격할 때 먼저 사격 버튼을 눌러서 초탄에 에임이 날아가는 것을 빨리 해소해 버리고 적군에게 사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적군에게 딱딱 원하는 사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에임이 상탄으로 올라갈 때는 덕샷을 하거나 안좌살을 했을 때 더더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유저분들마다 사격하는 방법에 따라 총기의 느낌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총기는 누울 때 사격보단 꾹 누울 사격이 더 사격하기가 편했습니다. 누울 듯이 필요 없을 만큼의 총기랄까요?
눌 때 됐을 때는 초탄의 세 발까지가 상탄으로 가끔씩 확확 발생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처음만 상탄 나고 그 뒤로는 쭉 연사로 사격할 수 있는 총기. 데미지가 50에 가깝다 보니 모든 사거리에서 헤드샷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초탄은 헤드라인 그리고 에임을 살짝 내리면서 사격하다가 그리고 다시 정중앙으로 꾹누라는 그런 느낌으로 사격을 했습니다. 이 사격 스타일을 적응하는 순간 영상의 분량이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이 총기 촬영을 완료 못할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훅 완료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그래도 촬영을 못했던 총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슈퍼메카 총기들을 스킨 변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운영자는 과연 아바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로지 돈 하면서 유저들의 의견과 충고에 귀를 막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저께 올라온 포인트맨과 라이플맨 피통에 관한 투표, 저는 그 뒤에 적혀있던 캐릭터에 관한 이야기며 그 많은 글들을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FPS 게임 중에 유일하게 렉이 있는 게임 아바. 그 렉 좀 고쳐주고 그리고 게임 스타트할 때 카운터가 무한으로 지연되는 무한 지연 그것 좀 고쳐주고 그리고 매크로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는 아바 매크로 좀 잡아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이시겠지만요. 10년 넘게 아바는 정규 서버에서는 매크로가 판치고 대회에서는 매크로를 막았었죠. 유저들이 10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해도 들은 척만 하면서 결국엔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 참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과연 이번 캐릭터 피통에 관한 투표, 왜 투표로 하는 것인지도 참 말을 아끼겠습니다. 오늘 총기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항상 영상을 기다려주시고 봐주시는 모든 분들과 인사해주시는 유저분들이 있으셔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필드에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같이 총구도 겨누면서 재미있는 게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떻게 또 다른 재미로 보셨나요? 단풍이 너무나도 이쁜 주말 토요일 정규 영상이었습니다. 필드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땡하이!